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모버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에는요, 첫 번째 이슈로 자동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이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큰 영향을 받아왔던 섹터인데요. 사실 이 자동차 관련주는 우리의 대형주여서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불투명성이 보인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오늘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도 조금 더 집중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자동차 관련주를 둘러싼 이슈에는 지금 세 가지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선 밸류업 프로그램은 빼놓을 수가 없겠죠. 5월 중에 가이드라인 어떻게 공개가 될지, 정부가 세부 사항을 어떻게 공개할지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가 6월에 전후에 좀 계획이 되어 있다,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날에 어떠한 방향성을 잡게 될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실적을 좀 집중해 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 현대차와 기아차에 집중된 것은 바로 실적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1분기 실적 전망을 살펴보시면 이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 측면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적 전망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내용이 또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있을지 실적 전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완성차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아주 각광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북미 지역에서도 이 매도가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호실적이 전망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안에서도 도매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직 전기차 판매량이 그리 좋지는 않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성차의 대형 SUV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시장의 기대치가 모두 이 지금 상황에 기대치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이 완성차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차가 완성차 측면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섹터는 유독 좀 관련되어 있는 장비, 부품 관련주가 좀 많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는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 조금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우선 이 자동차 부품주는 자동차 완성차와 이 완벽한 정박자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성차가 좀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면 자동차 부품주도 온전히 이렇게 비례하면서 올라가게 될 텐데요. 지금 대표적인 부품 업체로 꼽히고 있는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현대위와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예상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관련주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품주와 완성차와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선 배당 여력이 부족하고 밸류에이션이 좀 낮지만 주주 환원 기대감이 미미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영향이 크게 미칠 것이다 하는 섹터가 바로 이 타이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을 할 경우에 가장 유효하다, 가장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게 될지 자동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타이어 관련주까지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그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밸류에 따라서 잘 따라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덕호 대표님 첫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끝나면서 이제 시장 여파가 이 총선에 대한 경향을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목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 종목 일단 결론부터 내고 가볼까요? 어떻게 뭐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장중에서 반드시 매수하시라기보다는 조금 더 주목하셨다가 약 일주일 내에서 한 번 더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랩이 사실 뭐 그동안은 안철수 씨가 늘 이제 정치판에 나왔다가 또 안철수 씨 철수한다. 그래서 뭐 이름값 한다 뭐 이런 농담도 붙여질 정도로 사실상 네. 안철수 씨의 정치적 행보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 건 사실입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알랩이 주가가 21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는 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이 알랩을 사실 이렇게 안철수 씨의 행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마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씨의 그 트위터 한마디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었다면은 오히려 저는 이 알랩 자체가 갖고 있는 보안 솔루션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보안 관련주들 중에서도 매출이 이제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고 실적이 탄탄한 기업에서는 알랩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부분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지난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조금 다소 부진함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실제로 살펴보고 나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연간 매출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약 4.9%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2.1% 후퇴했던 원인도 결국에는 뭐 알랩 블록체인 컴퍼니라든가 이런 예하 있는 자회사들에게 R&D 예산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왔던 단기적인 손실로 지금 재무제표상 나온 형세로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4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보안주들이 사실은 마진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지적을 받는 원인도 실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보안 요금이 오히려 좀 낮게 측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범용 인공지능인 AGI와 같은 서비스들이 계속 이제 발판을 밟을수록 결국은 개인별 그리고 이제 사용자별에 특화되어 있는 클라우드의 보안이 가장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알랩의 최근 주가 모습은 사실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를 좀 많이 이탈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PBR 같은 경우에도 2배수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좀 변동이 좀 적었던 종목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점을 주목해 보셨을 때 이 알랩도 다시 한번 이제 투자의 회귀가 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오히려 이제 안철수 씨 그 인물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현재 6만 5천 원대 아닐까요? 사실 만약 이게 이제 안철수 씨의 정치적 행보가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오늘 주가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고가가 12% 상승을 했는데 예. 지금 주가 기준으로 약 2.3% 정도로 이렇게 후퇴를 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을 뜻하냐면 안철수 씨도 철수할 것 같다 이런 뭐 농담처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발언권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좀 유지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전망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외국인 보유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전히 20%대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그러네요.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살펴보셨던 종목들 중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계속 내어놓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을 비교를 해보셨을 때 이 알랩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IT 강국으로서의 입지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랩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니만큼 계속해서 따라가보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은 두 번째 이슈가 구리 가격이네요. 네, 구리 선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네.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고치 기록을 했다가 약간 수폭 반납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구리 가격 상승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구리뿐만 아니라 유가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대다수의 원자재가 함께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원자재 구리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공급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남미 주역 생산국 쪽에서 광산 폐쇄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 제련소에서 광산을 좀 이제 축소를 진행하다 보니까 두 가지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계속 터져주고 있는데 최근 나오고 있는 이슈가 중국 쪽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관련했을 때 뭐 PMI라든지 관련 지표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구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글로벌 IB들이 앞으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구리 관련 종목군들은 우리가 계속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리가 산업 전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닥터 쿠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는 섹터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대표적으로 전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 굉장히 다방면으로 소요가 되긴 하나 현재 증시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쪽이 전선 쪽. 오늘도 보면은 전선 관련 종목군들이 좀 나름 버텨주고 있고 강세 흐름들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증시 자체가 변압기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 전선 소폭 오르고 전선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은 소폭 오르는 이런 핑퐁핑퐁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대표적인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전선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던 거 보시지 말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봤을 때 오히려 눌렸을 때 조금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중에서 좀 구리 관련했을 때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풍산이라는 기업인데 네. 풍산이라고 치면은 방산도 함께 영위하고 있고 구리 가격 상승에 그죠.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대내외적인 변수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서 방산에 대한 매력도도 높아지고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주가의 흐름 차트를 보면은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뭐 주가가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보다 오히려 신고가를 달렸을 때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여겨지고 있어서 현재 구리 관련주 중에서는 풍산이라는 기업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관련된 기업들, 어떤 기업들 좀 매수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 우리 김시현 팀장님께서는 일단 그 안에서는 풍산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